빛과 진리 교회와 김명진 목사를 기억하시죠? 제자 훈련을 빙자한 엽기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폭로한 빛과 진리 교회 탈퇴자들을 통해 올해 4월에서 5월경 이슈가 되었던 곳이죠. 지난 5월 25일 MBC PD수첩은 대변 먹이는 교회, 노예가 된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이곳의 실태를 고발하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단체의 이면에는 역시나 신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추앙받는 지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단체는 항상 조직 내의 질서를 철저하게 강조하며 자연스럽게 계급화가 이루어져 있죠. 단체를 이끄는 김명진 목사는 최정점에 서 있는데 무협지를 좋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초절정 고수, 절대지경 등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내용을 전하는 저도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본인들만 그걸 모르겠죠. 아무튼 빛과 진리 교회에서 김명진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김명진 목사, 그에 대한 신도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라는 곡인데요. 도대체 왜 저런 샤우팅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듣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환호성은 하나님께입니까? 목사에게입니까? 들국화가 1985년에 발표한 행진이라는 곡인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 저걸 저렇게... 따로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